뭐지? 우리가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러 왔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어디에 왔죠? 임실이요. 임실이 어디 있는데? 임실은 전라북도에 있어요. 전라북도 다 전주밖에 와본 적 없는데 다른 데도 많더라고. 가볼 만한데. 여기 임실에 뭐가 유명하냐면, 뭐가 유명하지? 치즈. 여기 치즈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자 만들러 왔는데 피자 만들고 여기 임실까지 온 김에 남원 가서 뭐 맛집도 가보고 카페도 가보고 그러고 다시 서울 올라가자. 여기 가보면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은근히 이쁜 데가 많아서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데이트하러 왔는데 문제는 비가 엄청 많이 내려요 지금. 아니 이럴 줄 몰랐어. 어제까지만 해도 더웠는데 오늘은 추워. 그치? 그러니까 나 오늘 데이트룩은 이걸로 되게 상큼하게 여름룩으로 입고 나왔는데 비가 내려서. 근데 여기 피부만 맞아. 비 맞아. 들어와. 머리 빠진다. 일로와. 들어와. 네, 피자 만들러 가자. 좋아. 가자. 고. 맛있어? 내가 다 찍어드릴게. 맛있어? 맛있게 먹어야. 이거 먹고 빨리 짬뽕 먹으러 가자. 맛있게 먹자. 오케이, 여긴 어디예요? 여기가 남원이에요. 근데 너무 이쁘게 되어 있다. 전주 같다야. 전주랑 비싸게 돼 있지. 여기 일부러 여기 맛집 오려고 피자 한 조각밖에 안 먹었는데. 여기는 100년이 넘은 중국집이래. 100년이 넘었어? 그래서 여기서 뭐 짬뽕이랑 탕수육 한번 먹고 산책하러 가자. 맛있겠다. 그냥 내 거라고 내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먹는다고. 이거 맛있다. 후추 맛. 맛있었어? 맛있었어. 맛있었어. 진짜. 그러니까. 후추, 해산물, 되게 시원한 맛이었어. 깔끔하고. 그리고 살짝 매워서 지금 몸이 뜨끈뜨끈해. 여기가 거기야. 그 로미오 앤 줄리엣? 코리안 로미오 앤 줄리엣. 춘향전에 나오는. 되게. 성춘향 이몽룡. 되게 사랑스럽게 쳐다보네. 어떨까? 난 모르네. 안녕하세요. 어른 두 명이에요. 어른. 어른. 아 이쁘다. 야 여기 진짜 장난 아닌데? 너 좀. 야,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어. 아니 비가 와도 이뻐. 근데. 비가 안 오는 날에는 날에도 이쁜데 여기 은근히 느낌 있다야. 아니 엄청 아름답네. Like me. 우리가 전주만 가보고 그 외 지역은 안 가봤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 이제 임실 옆에 있는 가까운 남원이라는 데서 한번 가볼까 해서 왔는데 맛집도 많고 그리고 여기 광안루원 여기가 너무 이쁘네. 너무 이건 너무 이뻐. 근데 좀 위험해 보이긴. 우와 생선. 생선이라니. 잉어 잉어. 백인이다. 백인이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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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말좀 so big. 근데 그거 홀리시시라고 하는데 아저씨가 말 조심이라고 하셨어. 그거 너한테 한 거 아니야? 나한테 한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뭐래? 플라이어에? 그 여기 공원이 지구에 있는 천국처럼 만들었대. 근데 정말 they say a hermit's utopia. 1419년에 만들었네. 조선시대 때? 어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공원이래. 아 그리고 이 스윙에 여자를 처음 봤다고. 맞아. 그래서 곳곳은 다 거기 이야기에 나오는 중요한 장소네. 페스티벌도 한대. 비 어땠어요? 너무 이뻤죠? 어 너무 이뻤어. 지금 비가 와서 우리가 오래 못 있긴 했지만 진짜 남원 가볼 만한 것 같아. 추천. 거기 진짜 가볼 만해. 너무 이쁘고 진짜 전주만큼은 여기 또 아름다운 것 같아. 오케이 이제 네. 날씨가 좀 추우니까 어 추워. 어 카페 가서 따뜻한 거 먹고 집에 가자. 여름이라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너무 추워. 춥고 비가 와. 가자. 여기는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이고 여기서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따뜻한 거 한 잔 먹고 가자. 오늘 임실이랑 남원을 왔는데 어땠어요? 전라북도를 전주 말고 처음 와보잖아. 날씨가 안 좋아서 비 많이 와서 걱정하긴 했는데 오히려 더 분위기 좋았던 것 같고 힐링했어. 살짝 파이머택했는데 비전부터 맛있었고 짬뽕도 너무 맛있었고 공원이 최고였어. 나는 지금 공원에 있는 것 같아. 비도 진짜 동화 속에 있는 완벽한 공원처럼 만들어놔서. 다음에 시간 나면 전라북도 말고 뭐 전라남도도 가보고 다른 지역도 한번 가보자. 나 전라남도 가본 적이 없어서 저 거기 진짜 가보고 싶긴 하다. 목포는 전라북도지? 아, 전라북도도 한번 날 잡고 다시 한번 와보자. 좋아.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